뮤지컬 배우 김호영이에요. 사실 잘 모르죠? 다 알아요? 세상에 아주 바람직하구만. 그래요, 나는요, 저는 2002년도에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어요. 물론 빨리 되면 좋겠죠. 좋지만 그만큼 그거를 또 유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, 노력이 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 TV에 사극을 보면서 세자,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부잣집 도령들이 입는 그 옷에 내가 너무 매료가 된 거예요. 그럼 막 세자들이 입는 빨간색 그 옷에 막 금 놓아져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거 입고 싶다. 나도.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디션이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. 심지어는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예고를 들어갈 친구들은 그때부터 벌써 시작인 거고, 대학 입시를 볼 때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오디션한 오디션을 보는 거잖아요. 그렇게 실기로서 슈퍼스타 K 나와서 상위권에 들었고 어쨌고 저쨌고 혹은 그 안에서 1등을 했었고 2등을 해서 3등, 그 순위를 가리긴 하지만 거기서 1등 했다고 지금 우리 다 잘 나가고 있어요? 속 똑아놓고 얘기해서? 그렇지 않거든요. 그렇다고 그분들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겠지. 저는 배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난 나 자체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나는 김호영이라는, 호이라는 상품적인 걸로 나를 보러, 내가 어디에 출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봐요. 공연을, 혹은 뭐 내가 영화를 찍으면 영화든, 혹은 뭐 토크쇼면 뭐든. 그리고 그런 게 나기 때문에 연출자나 제작자들은 나에게 일정의 금액을 주고 저를 데리고 가죠. 소위 얘기하는 개런티를 받으면서. 안녕하세요,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. 오늘 제가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우리 중학생,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번 했는데요. 너무나도 이 무대에 대한,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꿈과 희망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그런 눈망울을 제가 봤어요. 나중엔 정말 저랑 같은 무대에 설 그날을 제가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학생 친구들 만나면서 저의 학창 시절도 같이 오마주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났고요. 저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솔선 수범해서 더 배우로서 열심히 잘 해내겠다, 그런 생각했습니다. 오늘 너무 뜻깊었어요. 학생들, 배우,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를 해야 될 공부 모두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!